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잠언 2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빚에서 해방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빚진 사람이나 빚진 국가가 있으면 참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IMF 사태를 통해서 혹독하게 경험한 바가 있죠. 참 온 국민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 전 국민 경제 교육을 받는 셈이 됐습니다.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이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업의 구조조정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용어도 모르던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제 단어가 모두가 아는 단어가 되었고요. 카드 대란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기도 했고, 취업난에 고용불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빚이나 이 경제 문제의 무서운 것,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영역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신 것을 알 때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고 가셨고 원죄의 빚을 다 갚아주셔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사탄이 슬그머니 재물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해서 가진 것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도록, 물건의 욕심을 추구하도록, 세상의 재미에 빠지도록 해서 그러니까 빚의 함정에 빠뜨려 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체주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가 나오기 이전부터 빚은 인생 전반에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잠언 말씀은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진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질서가 깨진 경제생활, 채무의 사슬에 얽매인 삶, 이것은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빚에 대해서 어떤 영적 제사를 가지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빚지는 삶을 피해야 됩니다. 빚은 뭐 경제 체제 중에 하나다, 없을 수 없는 필요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업할 때 빚 없이 사업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부채를 지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도할 때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빚조차도 항상 생각할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게 다 택한다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빚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잠시의 부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 사업도 가정경제도 생각대로 이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가 과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얻지 못하고 개인의 명예가 무너지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빚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좀 곤란하고 힘들어도 명예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빚져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빚을 집니까?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얼마의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공경이 당할 수가 있죠. 빚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할 때 예수님의 종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법칙인데, 그 법칙 가운데 빚지지 마라, 과도한 부채로 흔들리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빚지지 말라, 빚 못 갚으면 체주의 종이 된다 이야기하면 빚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내가 과도하게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 힘으로 뭘 이뤄보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하는 순간부터 나의 명예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빚 대신에 재산을 차압했고 인신을 구금했고 심지어 자녀를 종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국제노동기구 ILO의 통계에 보면요 빚으로 종된 사람이 지금 21세기에도 적잖이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통계로요 빚 때문에 종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1230만이에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권에 많습니다. 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허울이 좋게 뭐 1대1로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저개발 국가에 인프라를 조성해 준다고 장기 차관을 줘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줄 알았더니 인부는 전부 중국 사람 데려다가 쓰고 그 나라 경제는 별로 돌아가지 않고 빚만 잔뜩 지게 만들어서 중국의 입김이 담는 영역으로 전 세계 저개발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죠. 세계 곳곳마다 약한 나라를 종삼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대명천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종된 자는요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빚으로 보러 가는 중요한 함정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한순간에 멸망시키는 게 보증입니다. 보증이 잘못 썼다가 가정경제가 망가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관계 문제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호 보증을 써서 한 사람이 망하고 함께 망하고 같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섣불리 보증 써지 말라 여러 번 권고하고 명령하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이 그래도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형제인데 저는 그냥 슬그머니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서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1회나 2회분 비용을 납부해주고 손을 떼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치 못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요 내가 초기 비용 부담하고 손 털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체면과 관계 때문에 미래의 시한폭탄을 내가 떠맡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쫄로만 한 가지 얘기하세요. 당신이 잘못되면 나라도 살아있어야 당신을 도와주지.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거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냉정하지만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또 우리 빚 가운데 빠뜨리는 폭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머니에 한 두어 장씩 갖고 있습니다. 카드입니다. 카드 유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한두 개씩 갖고 있잖아요. 지갑 속의 유혹자입니다. 개인의 소유 한도를 넘어서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서운 유혹도 덩어리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허울 좋게 신용 한도라는 것을 주어서 마음껏 빚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의 신용이 향상되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카드 대출은 참 쉬워요. 긁으면 돼요. 하지만 고리에 폭리를 취하는 도둑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20%의 이자를 떼고 있어요. 어떤 카드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제 귀에는 쪽박 차세요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쓰는 순간부터 난 빚의 수렁통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시리즈로 8번 설교한 걸 지금 다시 고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제소한 바로는 2008년도 우리나라 가계빚이 600조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국가 채무가 300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2019년, 1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조사해 보니까 2019년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1550조입니다. 2.5배 늘었어요. 국가 채무는요, 660조입니다. 두 배가 넘었어요. 그동안 빚만 실컷 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건강한 가계,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들 대개가 카드 빚으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요, 이 카드 빚지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고 이거는 비난받아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어를 바꿔서 합리화시켜요. 요즘 어떤 용어로 살짝 바꾼 줄 아십니까? 금융피해자란 말로 바꿨어요. 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고난당하는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씌워놨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무지도 죄입니다.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데 시스템에게 슬쩍 바꿔가지고요 면피하려고 하는 안 됩니다. 카드를 꼭 사야 됩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시고 빨리 체크카드로 바꿔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카드의 유혹을 주의하고 절대로 카드 빚지는 습관은 아예 손을 대질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대출의 덫이 있죠. 좋은 조건의 대출이란 말이 있습니다. 매혹적이죠. 남보다 더 싸게 저리로 대출해 준다. 그것도 빚입니다. 한 번 빚지면 그때부터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나라의 농가 부채 문제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때부터 선심성 정책으로 퍼주지 못하니까요, 농가에 아주 저리로 15년 동안 130조를 투입해 줬어요. 농종 경제를 선진화시키라는 거예요. FTA 타결 전후에요 119조가 투입됐어요. 200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저리로 비닐하우스 지고 농기계 사고 그러면서 수익이 많아진 것처럼 당장은 보였지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꼬꾸라져갔고요. 농민들이 빚의 함정에 빠지고 농어촌 평균 농가 부채가 위험수기에 이르렀고 탕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엔 가난해도 빚 없이 살았는데 요즘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빚이 많아요. 이 위험이 뭐 때문입니까? 저리의 대출, 좋은 조건이요? 아닙니다. 빚은 빚일 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빚지게 만들어서 예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끌려다니고 거기에 노예처럼 종사하게 만듭니다. 그럼 빚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원론 얘기는 그만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빚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극적이란 말을 한번 곰곰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진 빚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빚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지출의 1순위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같은 것도 있지만 빚 해결도 1순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연한 해결책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큰 거 한 방이면 해결된다? 한탕주의 심리일 뿐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거지근성이고 의존 심리 만들 뿐입니다. 막연한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또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낫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아유 내일 모레 들어와 곧 갚을게 이런 사람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느냐? 아 이렇게 되는데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열 달 동안 한 달에 얼마씩 며칠 날 어떻게 넣어줄게 이런 사람이면 살짝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도 빌려주지 말라고 하지만은 상황을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빚 갚을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맡길 때에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급히 300만 원을 구웠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당장 목돈이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60번을 갚자. 5년 동안 갚자. 계획을 세우고 매번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항상 빚쟁입니다. 전체 금액에 눌려있지 말고 매달 쪼개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장기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몇 년 동안 못 갚은 게 있습니까? 전화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죄를 졌다고. 내가 이달부터 얼마씩 몇 년 동안 어떻게 며칠날 이 자동이체로 상환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요 긍휼을 베풀어 줄 겁니다. 정말 그래요. 가족 간에라도 이런 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은행이나 이 금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 남김 없이 다 갚아야 됩니다. 아, 은행에 빚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모자랐어요. 아, 빨리 어디서 채워놔야지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얼마 문자가 띠링 왔는데 제 돈의 통장 잔고를 닥닥닥 긁어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제가 통장에 2만 1021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2만 1020원을 빼가고 1원을 남겨놨어요. 1원을 또 빼가지 왜 그걸 남겨놨나 모르겠어요. 1원을 남겨놨어요. 우와 무섭다. 저는 빵원인 줄 알았더니 확인하면 1원을 남겨놨더라고요. 다음 달에 못 빠져나간 것까지 합해서 얼마 내라고 청구서가 또 어젠가 왔습니다. 무섭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누가요? 은행이요. 빚이 있는데 먹는 수준 떨어뜨리지 않고 입는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방에 되겠지? 안 됩니다.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로 채무의 영이란 말을 누가 쓰는데 채주에게 쫓겨다니게 돼요.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지고 있다는 말은요 채주의 종, 끌려가는 겁니다. 채무의 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빚이든지 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주 기세 좋게 카드로 할부로 차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최소한 절반 이상 모을 때까지는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지금까지는 항상 중고차만 하다가 한번 정말 큰맘 먹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 새 차를 좀 소형차를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조건을 얘기하자면요 500만 원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신용카드를 만드시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갚으면 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달에 최소 60만 원 이상을 써서 5년인가 계속 그만큼을 써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어디 카드 쓸 데 없나를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걸 그때까지 포인트로 갚지 않으면 토해내야 돼요. 깎아준 게 아니에요. 빚지게 만든 거죠. 카드 쓰는 습관을 들게 만든 거죠. 야 이거 대단히 나쁜 거구나. 제가 몇 년 동안 꽤 시달렸습니다. 그만큼 못 쓰면 이거 또 나가야 되고 이게 보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나를 다 갚긴 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 안 하려고 소액이라도 이런 미리 깎아준다 뭐 포인트로 갚아라 안 믿기로 했습니다. 빚은 습관의 문제인데 재정의 질서를 흩어놓고 영적 질서도 깨트려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적잖은 빚이 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없으신 거지만 빚을 진 순간부터 갚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계속 갚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아유 원금 얼마 있었는데 다 갚았습니다 하고 선포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냉정한 얘기로요 우리 교회 건물에 근저당 잡혀있는 한
교회 거가 아닙니다. 은행 거지.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회 거 아닙니다. 은행 거지요. 최후의 순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메어있는 빚이 있습니까? 이자만 근근히 갚는 거 안 됩니다. 원금 갚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실천해서 이 빚에서 해방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빚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빚은 아예 입에 내지도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빚져도 되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바로 사랑의 빚을 주고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질 수 있는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냐. 여기 은총이 뭡니까? 바로 은혜란 말과 동일한 말인데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성도에게 받는 사랑, 이거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은이나 금, 물질을 탐하고 그걸로 뭘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이 세계와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13장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목적을 가지고 심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빚을 주고 받는 삶입니다. 전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정착되어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쳐주고 전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바로 20장 7절 바로 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6장 나온 다음에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거를 교회 교육에서만 얘기합니다. 구원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맥락을 보면은요, 물론 잠언은 지혜를 갖다 모아놓은 거지만 그 다음번에 딱 놓은 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교육입니다. 어떻게 물질을 잘 다루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일확천금 노리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 따라 성실하게 꾸준히 살도록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어려부터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십일조헌금이라든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규모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검 절약하고 수익과 지출을 어떻게 맞추는가, 저축을 어떻게 하는가, 미래 대비는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주고 시범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저는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온 지 됐는데 저희 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두 통장을 만들어주고 매달 선생님이 돈을 걷어갖고 막 저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경험하신 분 제 위아래 다 계실 거예요. 아, 그때는 아 이거 억지로 내라니까 엄마 주세요 그래갖고 100원도 내고 200원도 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그때 많이 든 애는요 이자까지 보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저같이 그냥 100원 200원 된 사람은 조금 받았습니다. 물론 엄마가 준 거니까 어머니께 다 돌려드렸지만, 그러면서 잘 보면 국가적으로 경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하는 일이다. 요새는 왜 그런 거 안 하나 그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자본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장부에다가 다 쓰신 걸 기록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걸 보고서 그때는 얼마였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정확해요. 은퇴하신 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대전교회 원로장로님이신데 그 성도들이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교회 건축할 때 몇 번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1년에 연봉을 몇 번 드렸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그때보다 살만한데 헌신의 도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도 몰랐대요. 장부 다 뒤져보니까 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빈농의 자녀로 나와서 아버님 없이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굉장히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로 한 푼 허투루 안 쓰고 근검 절약하는 거, 하지만 주님의 일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신 모범 따라 사는 거죠.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아버님에게서 또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경제가 가르쳐질 때에 늙어서도 비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넉넉한 은혜의 통로로 살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빚을 준 원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채를 짊어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죄의 짐을 짓고 가셨어요. 죄의 짐만 짓고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세상의 부채와 빚의 문제도 주님께서 이미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악한 부채의 영이 먼저 벗어지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실제적인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고백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 내 욕심과 무절제의 결과로 이런 빚이 있고 그 때문에 시달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지혜 주실 때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봤으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참 설교라기보다는 경제 교육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빚에 시달리다 보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에게 실천의 과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까? 절대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통계가 보니까요, 53%의 사람만 예산에 맞춰 산다는 통계가 있어요. 절반은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될 돈은 제때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자만 갚는다고요? 아닙니다.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이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금융계획을 세우고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함께 나눕니까? 그 아이가 나이 들어서도 돈 문제에 철저하게 되는 중요한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경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을, 청지기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빚 때문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잘 관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빚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마다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